왜냐면 이 다큐도 가다 보면 항상 그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. 주인공 서정은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일단 송인영 감독하고 일단 도착하면 이렇게 촬영이 먼저가 아니거든요. 2일이나 3일 정도는 마을을 돌아다녀요. 촬영에 대해 소회를 가지고 계시고 가장 특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족을 저희가 정하죠, 나름대로.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송 감독님께서 뭐 할 때 주인공 섭외에 1등 공신이라는 얘기가. 예, 최고예요. 아니, 근데 강강입니까?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뭐 조금 웃겨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제 진마씨한테 얘기해갖고 같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웃겨줍니까? 그 사실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. 그 사람들은 이제 정글을 막 뛰어다니는데 나뭇가지 같은 거에 걸려서 안 넘어지거든요. 근데 가다가 한번 슬쩍 걸려서 넘어져 주면 막 웃어요. 조금 더 오버해서 넘어져 주고. 그러면 이제 넘기고 이런 거 통합니까? 엄청나게 통합니다. 그 샤워하러 가잖아요. 예. 그러면 진흙 바닥으로 이래갖고 씻다 보면 또 벌러덩 넘어져요. 예. 그럼 또 그거 보고 막 웃어요. 한 두 번 넘어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. 확실히 끼가 아주 보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? 네, 확실히 보여요. 끼가 그래요. 있는 가족들은. 네, 네, 네. 그런데 한 부족 같은 경우는 핫배라고요. 코담배를 시키는 부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코에다가 강제로 담배 가루를 집어넣거든요. 그쪽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요. 근데 그거를 코에 들어오면 어머, 정신 놓게 돼요. 1분 정도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요. 콧물 눈물 다 나거든요. 저희가 그 마르보 부족의 어떤 주인공을 촬영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코담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코담배를 저희가 응해줘야지만 그래도 촬영이 중요하니까요. 아유 좋다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선명이요.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. 근데 5시간 정도 촬영한 다음에 못 하겠다. 차라리 주인공을 바꾸자. 바꿨어요 지금. 네, 그 부족이 참 괜찮은 부족민이었는데 코담배 네, 때문에. 진짜 말도 안 통하니까 원주민 언어 뭐 배우셨습니까? 부족마다 고맙다, 감사하다, 안녕 이게 그냥 단어 하나예요. 뭐예요 왜? 그 조의 부족은 개또, 마티스는 브라, 그다음에 와우라는 아우슈바이. 그냥 그것만 알면 다 돼요. 그냥 그럼 헤이즈 타이밍이면 그냥 안녕이면 개또. 개또. 네. 네. 만날 때도 그냥 네, 아, 만날 때니까 이제 개또. 네.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개또. 개또. 네. 다 그냥 하나로 개또. 다 통하는 거예요. 나 지금부터 집에 가서 잘 거야. 잘 자. 이것도 개또. 우리가 지금부터 번역을 할 건데 너희들이 왔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. 개또. 그럼 그 꿈들한테 그럼 우리 한국어를 얼마나 알리고 오셨습니까? 인혁이 많이 가르쳤죠 한국어. 네. 동요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죠. 너를 뭐 가르쳐줬어요? 뭐 근데 제가 아는 게 동요밖에 없어갖고 예.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. 학교 정이 땡땡땡. 예. 애국가도 한번 불러요. 네.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 예. 시간 안에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접근해도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문대는 거죠 몸으로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제작진 입장이 100% 아쉬운 입장이니까. 네, 그렇죠. 근데 영영이 소위 말해서 방송에 보면 그 퐁당퐁당을 그 꼬마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. 박수 치면서. 나한테 그 딸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는 한 번도 저걸 안 해.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서운해했다고. 그날 제가 집사람이랑 못 자고요. 딸이랑 잤어요. 아니 그.